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라는 두 명의 장군과 각각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표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왜 무화과를 선택했을까요? 무화과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와 무화과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시저와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미식가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겼습니다. 사냥과 파티, 학자와 사서와의 대화, 그리고 악명 높은 특정 장소로 가서 모험을 즐기는 활동 등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연회를 열 수 있는지 내기도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내기에서 자신의 귀중한 진주 귀걸이를 식초에 녹여 먹으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삶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녀의 삶은 곧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악티움 전쟁에서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의 옥타비안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옥타비안은 그녀를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가려 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하에게 독사를 숨긴 무화과 바구니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무화과 바구니에 있던 독사에게 물리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클레오파트라는 많은 과일 중에 무화과를 선택한 걸까요? 그 이유는 무화과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달콤하고 영양이 높은 열매를 많이 맺었고 수명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신인 아템은 무화과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집트의 재생신인 오시리스는 자신의 적인 세트에게 살해당한 후 무화과 나무에 숨겨져 있다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이집트의 전통과 신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상들처럼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했고 자신을 이시스 여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에게 잡히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무화과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자신의 재생과 영원함을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까지 찾았던 음식인 무화과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를 즐겨 먹으면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무화과에는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화과에 있는 피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로서 육류의 잡내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무화과를 즐겨 먹었고 무화과로 만든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미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현대에는 클레오파트라의 과일로 알려졌던 무화과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의 비타민 B6는 미네랄의 대사를 도와서 세로토닌 생성을 담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무화과의 약용 성분인 베르갑텐, 베타시토스테롤, 소랄렌 등은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화과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를 방지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발기부전 치료와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척 좋은 음식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오파트라와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까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지만 이집트에서는 무화과를 특별한 과일로 여긴 만큼 클레오파트라도 무화과를 사랑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갈게요.